무슨 소리지? 야, 아직도 날고 있니? 야! 헐. 와, 너무 위험했어. 눈썹만 다시 기르면 돼. 눈썹이 탔니? 이럴 수가. 본부장 이중 첩자였어. 날 속인 거야. 에이전트 B가 위험해. 루비의 임무에 관해 알려줘야 해. 다다다다다 다운로드. 이러고 USB를 가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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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 어. 계정 번호 183467. 3번! 3번! 계정번호 1, 8, 3, 4, 6, 7. Congratulations! Your item will be there in a jiffy. Thank you for shopping. 물건이 봉투에 있을 거라고? 이게 통하다니 믿을 수가 없네. 486 시대에 플레이하던 퍼즐 게임이 생각나. 띵동 소리가 났어. 아, 우편함. 오. 야, 로켓 배송보다 빠른데?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 올라가서. 자, 이걸 꽂고. 다운로드. 무슨 플로피 디스켓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냐, 여기서. 좋아, 메시지를 다운로드 받았어. 어서 에이전트 B에게 알려야 해. 새로운 미션, 에이전트 B에게 경고 보내기. 다른 동료도 챙기고 아주 여유로워. 꽂을 곳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였더라.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이거 꽂고 통신탑을 가져. 사람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모형탑.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하! 테이프로 고칠 수 있는, 없는 건 없다니까. 잠깐만, 선이 근데 뭐가 문제라며. 선이 뭐가 문제야? 선이 문제인 게 없는데? 통신탑이 꺼져 있어. 어? USB를 꽂을 수 있잖아? 메시지를 불러오는 중. 보내기. 전송 오류. 아, 이걸 어떻게 키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네. 설마 여기에 전류를 다시 들어오게 해야 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이 뒤에 여기에 고장나지 않은 건 없는 거야, 루비? 이제 케이블이 연결됐군. 뒤에 숨겨져 있었네. 좋아, 다 됐어. 작동한다. 레이더가 작동하고 있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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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 B가 이 주파수를 감시하고 있어야 할 텐데. 위험하다고! 에이전트 B가 메시지를 받아야 할 텐데. 왜? 뭐야? 어? 온다. Agent LaRouge, it's time. Good. See you've received your mission supplies. Assemble them and get prepared. It's time to capture Agent B. Yes, sir. We'll be there to extract you soon. Rendezvous via your mini submarine and don't surface so we remain undetected. Of course. 와, 둘 다 목소리 진짜 끝내준다. 성우분 진짜 잘 뽑으신 것 같아. 소형 잠수함? 새로운 미션, 루비의 잠수함 찾기. 끝을 낼 때가 왔어. 루비를 막아야 해. 챕터 5. 결정타. 무슨 소리지? 야, 아직도 날고 있니? 야! 헐. 와, 너무 위험했어. 눈썹만 다시 기르면 돼. 눈썹이 탔니? 제트팩은 괜찮나? 꽤 심하게 부딪혔어. 스프링. 또 눌러? 또? 또 보낸다고? 왜 계속 보내? 이런. 야! 또 가버렸군. 어디로 갔는진 제리만 알 거야. 어? 마지막 설계도 조각이야! 할 거 다 하고 가네. 귀여워라. 이거를 꽂으면 마지막 5단계 343981 343981 바로 연구소로 가서 343981 5층 보안이 해제됐어. 이제 루비의 잠수함을 찾으러 가자고! 가자고! 뭐냐고! 나도 멜론 박살낼래. 이거랑 이거 아직도 안 쓰였거든? 뭐 언젠간 쓰이겠지. 2층으로 내려가서 스프링을 새로 꽂아주고 스프링이 도움이 됐네. Please enter access code. 드디어 찍어놓은 사진을 활용할 때가 됐군.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초록, 이 남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이야. Welcome back, Agent LaRouge. 완벽해. Initiating anti-gravity device. 뭔데? Activated. Ready for inspection. 여기까지야. 내 장비 담당자를 해고해야겠어. 루비의 장난감이 훨씬 더 재밌다고. 비행 상자라. 이제 별거를 다 보는군.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아. 하트 열쇠. 저거 나중에 가져가야겠구만. 하트 열쇠 꼽으러 갑시다. 2층으로도 갈 수 있네요? 오, 신비로워. 네.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이게 뭐야? 필무이잖아? 금고부터 열자. 이런 금고는 처음 봐. 중앙에 큰 버튼이 있어.
와, 잠시만요. 이거는 오케이. 할 수 있어. 예스, 베이비. 우야. 프로처럼 관절염 컨벤션에서의 손가락 마디처럼 금 굴려는 거야. 오, 반짝반짝한데. 뭐야 이게? 이런 건물이라면 누구든 비밀 에이전트 같은 느낌이 들 거야. 말썽 구르기 루비. 어머니가 방탄조끼 없이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정말 멋지긴 하지만 저번에 사용할 때 손가락을 잃을 뻔했어. 화려한 보석. 이건 사기야. 오래된 석궁이 있던 자리야. 다시 놓는 걸 깜빡했나 보네. 권총집을 얼마나 많이 착용한 거야? 쿠키 단지야. 피었군. 타냐. 오, 이제 총을 쏠 수 있겠군요. 바로. 여긴 별거 없어. 고급스러워 보이네. 무기가 사라진 게 마음에 걸려. 마지막! 스페이드 열쇠. 탄약이야, 이건 필요없어. 빛이여 있으라. 오, 빛이. 빛이, 빛이다, 빛이.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일종의 그리드 같아. 마치. 모르겠군. 이건 패스하고 나머지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할 것 지금 엄청 많아요. 그쵸? 여기 새가 있어. 헤헤. 위에서 루비의 잠수함을 보지 않았을까? 너무 높아 낮추는 방법이 있을 거야. 오래된 통나무야. 이게 다라고?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뒤에 뭐가 있네? 석유통. 버터 공정의 판매원보다 더 미끄럽네. 오케이. 다 본 것 같죠? 심장이 보트에 연료가 없어. 석유통이 비어있잖아. 연료가 없어. 도주할 보트에 연료도 채우지 않았다니. 이런 멍청한 스파이가 있나. 내가 채워주지. 꿀꿀꿀꿀. 자 이제 탈출해. 이러는 건 아니지. 어디선가 본 조각상인데. 그 일본식 머시기 그거라며. 뒤쪽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덩굴이 너무 굵어. 어떻게 자르지? 연료 호스. 폭포 뒤에 오래된 문을 숨겨놨어? 으흐,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아. 아, 안 돼. 도움이 돼. 움직이질 않아. 나무에다가 빠루로 칠했대? 이건 안 맞아. 안 돼, 안 돼. 할 거 개 많아요, 지금. 아주 좋네. 기분이 좋아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가지고. 0층으로 갑시다. 0층이 보통 이제 영어로는 ground floor라고 합니다. 요걸 끼우고. 뭐야, 이거. 요걸 끼우고. 요거 보석이 엄청 많이 필요한가 보네. 또 상자 안에 일종의 무늬가 있어. 에? 이 짓을 또 하라고? 이 짓스가 자 어디 보자. 짜잔. 이게 뭐야?
내 엉덩이에 고추장을 발라놓고 나를 떡볶이라고 부르시지 그래? 이게 뭐지? 열쇠로 여는 자물쇠 중 하나야. 좋아! 이제야 시작할 수 있겠어! 멜론! 으악! 멋져! 좋은 장난감은 하복이 전부 가져갔군. 또 뭘 쏠 수 있을까? 뭘 또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놓고 쏘라는 거구나? 젬 디텍티드. 4 젬 디텍티드. 3 리메이닝. 세 개. 이 돌? 아! 맞아 맞아. 이거 불안정하다고 했어. 좋아! 해외 나간 물범죄 어서 와요. 자, 보석 다시 바로 끼워주고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두 개 남았네요. 사교통! 여기에다가 호스를 꼽고 꼴꼴꼴꼴. 아, 좋아요. 자, 일단 배에다가 넣어보자고. 이거면 될 거야. 스파이 감각이 근질거리네. 새로운 맵이다! 여기가 어디지? 돌유물. 에이, 여긴 뭐가 있을까? 보물? 확인은 했고. 다음 작전엔 꼭 자물쇠를 따는 도구를 가져올 거야. 진짜 진심. 바로 열쇠가 있는데? 설물로 수위가 낮아지고 있어. 이곳에 갇히기 전에 서둘러야 해. 시골 사람들은 문을 열고 다니는 거 아니었어? 아무도 없나요? 잠수 한번 사람 없어요? 오래된 배터리야. 글러브를 사용하는 게 좋겠어. 엔진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곳이야. 뭐야? 사과가 없어? 이제 집에 있는 애완동물 밴디쿠트에게 뭘 가져다 주지? 오래된 셔터야. 열리지 않아. 상자를 보면 기뻐야 하잖아. 뭔 소리야. 번역이 이상해. 엘리베이터 엔진이 작동하지 않아. 오케이, 배터리 채워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여기를 좀 삽으로 파보자고. 확대가 안 되네. 그냥 여기서 해야 되나? 어어, 저기 뭔가 있어. 노깃은 오래된 상자야. 그런데 자물쇠가 녹이슬어서 잠겼네. 최고야. 야, 배터리가 얼마나 빨리 차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커다란 배터리가 이렇게 빠르게 충전이 된다고? 배터리도 끼워왔으니 여기로 한 번에 상자를 떠! 이 녹슨 상자를 열어보자. 이히! 탕! 이에! 녹슨 상자는 이제 작별이야. 내게 어떤 부분을 남겼을까? 마체테. 덩굴 자르는 용도네요. 아주 완벽해. 잘라.
슉슉 이 마체테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방금 썼네. 이걸 여는 열쇠는 모양을 보고 열쇠를 찾아야 해. 자, 여기다가 올라가면 아래로 당겨야겠어.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위로, 위로. 첫 번째 층. 속옷이야. 속옷! 쳇, 쓰레기야. 사이즈 14야. 내 우아한 발에 비해 너무 크네. 해골 열쇠. 이것도 열쇠였어? 오래전부터 다이빙 벨 헬멧을 써보고 싶었어. 불행히도 내 분노의 주먹으로 이걸 부술 순 없겠어. 여기서 무엇을 본 걸까? 10월 22일 마지막으로 배를 본 지 수개월이 지났다. 안개바위에는 오늘도 평범하다. 그래도 오늘은 아름다운 고래무리를 봤다. 등대지기의 일기같아. 26일 만 건너편에 있는 섬에 특이한 여자가 있는 걸 봤다. 정말 수상해 보이는 여자다. 저번주에 해변에서 무서운 무기를 시험하는 걸 봤었다. 무서워 보이는 여자다. 27일 쌍안경으로 주변을 보다 정체를 할 수 없는 여자가 집 근처에 있는 조각상에 흥미로운 잠금장치를 테스트하는 걸 봤다. 그녀가 들고 있는 걸 빠르게 적었다. 푸는 방법을 알 것 같아.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 오우야, 얘 스토커네. 야, 아무리 상대가 범죄자라고는 하지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선가 본 기호다. 이것도 찍어야겠다. 이거 탑에 적혀있던 그거네. 10월 28일 결심했다. 몰래 그녀의 섬에 가서 무엇을 숨겼는지 볼 생각이다. 그리고 뒤졌다. 등대지기는 언제나 무사히 돌아오지 못하는데. 아침 식사로 영국차 한 잔 마시고 싶어지네. 어? 해골 열쇠 바로? 이럴 거면 그냥 열어놔. 허, 이게 뭐야. 이 고물은 뭐야? 해저해금은 어디있지? 황금 스타 디스크. 다음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될지도. 화재 탈출용 사다리? 아래를 조심해! 사다리 내리는 레버야. 나중에 볼 수 있나? 더 못 올라가네. 유쾌한 바다 냄새. 아, 개와 쿨. 오, 뭔가를 몰래 숨기기에 좋은 곳이야. 오, 등반용 밧줄. 이제 옆으로 돌아서 사다리가 있는 걸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부르르. 눈에 먼지가 들어간 것 같아. 왜 바깥쪽에 줄이 당겨져 있지? 다시 돌아가 봅시다. 5, 3, 10, 1, 1, 12. 이것도 적어놔야, 찍어놔야지, 그냥. 툼레이더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같아. 일단 하나 더 필요해. 등반용 밧줄을 걸어야 될 것 같거든? 저번에 봤던 나무야. 어디였더라? 아마 거기겠지. 4번 컴퓨터. 4번 보안 컴퓨터 쪽으로 가봅시다.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있네요. 루비를 묶을 땐 사용할 수 없는 건가? 좋아, 해보는 거야. 5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더 기다리라고. 안녕세야. 혹시 최근에 잠수함을 본 적 없니? 와, 손가락이 잘릴 뻔했어. 좋아. 이런. 내가 그런 건가?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아. 와, 미친 새잖아! 아, 미친 새잖아! 삼촌이 생각하게 하는 새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둥지에서 나오게 하지?
일단 내려가서 뭘 떨어뜨렸는지 확인부터 해보자. 이거 디스크 반대쪽이었던 것 같거든? 돌 유물? 자, 보자고. 돌 유물. 그냥 오래된 나무야. 그물도 챙겨갈 수 있네요. 그물로 얘를 잡아버려. 야! 아니야. 젠장. 어디에서 물고기를 낚지? 이 그물로 물고기는 잡지 못할 거야. 뭔가에 묶을 수 있을지도 몰라. 여기? 드디어 여기에다 뭔가를 거는 건가? 이 오래된 둥지를 반드시 처리하고 말겠어. 오래된 둥지래. 미쳤나봐. 그물인데. 네트인데. 이걸 둥지라고 해석해놨네. 쭉 달렸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물고기가 걸려있겠지? 어, 물고기다. 온종일 찾아다녔다구. 배고프니? 물고기를 좋아하니까 둥지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실패야. 여전히 둥지에서 나오질 않잖아! 둥지에서 밖으로 나오게 유인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러니까 일단 올라가서 돌 유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컸었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막 돌아가네? 혹시나 정확히 돌아가는군. 자 이제 이걸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총 다섯 개였고 5, 3, 11, 12였는데 그러면은 이거 5, 3, 10 10 이건 사진 안 찍으면은 절대 못 풀겠다. 1 다음에 12야. 있다. 고정 있네? 그럼 다 맞는 거 아니야? 이게 고정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뒤로 빠져볼까?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되나 봐. 저기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일단 이렇게 맞춰놓고. 뭐야 이거? 오래된 통나무야. 그렇지! 저거 덕분에 둥지에서 나왔어. 물고기를 정말 좋아하나보네. 됐고 여기 잠깐만 먼저 들릅시다. 탑을 돌렸으니 그치 여기가 열렸을 것 같았어! 도상마가 쎄! 나는 똑똑해! 뒤로 빠꾸빠꾸. 두 배로 벌었다. 보석 두 개, 따다. 완벽해. 이거를 꽂아주면 Gem detected. One remaining. Gem detected. Unlock sequence complete. 열쇠를 얻었군요. 미스테리 열쇠. 지하다! 맞아! 금고! 금고에 생긴 피라미드 탑.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모형탑!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돌렸! 오우! 예스, 베이비! 황금 스타 디스크를 얻어서 나가지마, 나가지마. 아래로 가야돼. 황금 스타 디스크. 와, 이런 우연이 있나. 이거라면 폭포 뒤에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이거는 그냥 모양만 맞추면 되지 않을까? 어? 이거 안 맞네? 아, 됐다. 아, 놀래라. 100% 이제부터 날 에이전트 A+, 과학나라. 헉, A+, 과학나라 아는 사람. 루비의 잠수함 찾기. 볼트 쿼터. 와, A+, 과학나라 몰라? 아, 세대 차이 미쳤다. 나 진짜 어떡하냐? 루비의 은신처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뭐 이렇게 다 늙어가는 거지. 어쩌겠어. 루비의 잠수함이야. 도망치게 될 수 없어. 새로운 미션. 잠수함 파괴. 잠겨서 여는 방법을 찾아야 해. 이걸로 못하냐?
여기 있다. 잘라. 다이버 탱크야. 작은 밸브. 렌치? 일단 여기에다가, 아, 누가 봐도 여기에다 꼽는 거네, 이거 돌리고 일단. 여기다 꼽고. 돌려봐.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건가? 어, 깜짝이야! 에이전트 비를 구하긴 틀렸네. 됐어. 이제 그녀를 막을 수 있을 거야. 어? 빨간색. 루비인가? Are you coming, Onyx? No? Ah, fine. 고양이는 말을 안 듣지. Agent A? What? You are alive? Impossible. It's too late to stop us now. 잘 가. 이미 늦었어. 하하. 그 깡통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보자고. 나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 탈출하게 놔둘 순 없어. 쟨 웃을 때 꼭 한쪽 손을 들고 웃더라. This cannot be. What have you done, Agent A? In a spot of bother, Agent LaRouge. Not to worry. Havoc here to clean up your mess yet again. Just get on with it. 이럴 수가. 얼마나 큰 조직이길래. Try Agent A, but once again, I have outdone you. Over. 타이밍 봐. 좋지 않아. 도망치고 있어. 생각을 해, 에이전트. 생각을. 이것이 무엇이오? 제트팩이야! 그 와중에 와 제트팩 미쳤다. 야 이걸 어떻게 다시 작동시키지? 어떻게 하기? 눌러. 죽지 아니면 살기야. 제리 제트팩. 에이전트 B의 생명이 달려있어! 야! 물속으로 들어갔는데요? 펑. 어? 와씨 미친. 결국엔 내가 한 거 아무 소용없고 제트팩이 다 했네. 와우 제리 제트팩이야. 엠 그러니까 에이전트 A가 해내서. 개소리하지마. 루비가 정말로 탈출을 날려버렸어. 그녀는 언제나 놀라게 하는 걸 좋아하나보네. 좋은 여행하라고 루비라 로그. 잠수함 파괴. 올라가볼까? 오닉스가 날 반겨주겠지? Very clever, Agent A. Very clever indeed. I suppose I can't blame you, though. You were only doing what I taught you to do. Of course, Havoc could do with an agent of your caliber. We certainly have a few positions to fill now, thanks to you. What do you say? Care to join your old boss? <왜 저래? 웃음> 절레 절레. 나도 전적으로 동감해 오닉스. 뭐야 얘 착한 편이었어? 곧 본부장을 다시 보게 될 것 같군. 배고프니 고양아? 이 스파일 때문에 배가 고프지? 생선 좋아해. 마침 그걸 구할 곳을 알고 있거든. 문제는 미친 새가 있다는 거야. 어, 근데 이 미친 은신 저 어디에 주먹이 있는 거야? 되게 애매하게 끝났네. 후속작 만들 여지를 둔 건가? 아, 재밌었어. 막 그렇게 어둡지도 않고 약간 꽁트 보는 느낌으로 밝은 분위기의 방탈출 게임.
근데 퍼즐 자체 게임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았었던 것 같아요. 난이도도 꽤 적절했고 굉장히 쉬운 곳이 있었던 반면에 굉장히 시청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풀었던 퍼즐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되게 다 재밌었던 것 같아.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이런 막 불합리한? 그런 퍼즐이 하나도 없었어서 그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방탈출 하다보면 야 이게 이 말이 되냐? 설명을 안 해주고 이걸 어떻게 풀어?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깔끔했어. 나름 반전 요소도 있었고 에이전트 A의 연락 에이전트 B 나 A야 본부장이 이중첩재였어 지금 네가 위험하다고 오 어 이거 후속작 나오나봐 기대하겠습니다. 에이전트 B로 나오겠죠, 그러면? 아, 전체적으로 다 너무 연출도, 더빙도 재밌었어. 진짜. 정말 특이한 게임이었다니까. 에이전트 A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